광부의 삶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부의 삶 1일차 조회수를 보고 후모태 합니다. 32분 만에 636이 나왔거든요. 오늘부터는 1K가 7개가 되었습니다. 오늘은 초밥과 야끼 우동을 먹었습니다. 비숍 사냥이 시작됩니다. 77%에서 279%까지 도착합니다. 유니온 1700에 도착합니다. 사냥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었던 먼치는 어빌리티 법질을 띄우기 위해서 대형보수 훈장 40개를 구매하였습니다. 그래서 법지 19%를 띄웠습니다. 조금 더 사냥이 편해졌습니다. 오늘은 윈부 보스 카링 칼로스를 해줬습니다. 블링크빵은 다졌습니다. 홀 야노스 10레벨 찍었습니다. 기운 14개에 조각 300개가 들더군요. 제자리 사냥이 더 쉬워졌습니다. 가운데서 히스메이커만 날리면 되더군요. 오늘의 정산을 시작하겠습니다. 사냥 시간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당 1.8만 마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사냥은 217,231입니다. 12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수익은 37억 3,688만 358 매소입니다. 수익의 12시간을 평균으로 보면 3억 1,100만 정도 나오네요. 오늘의 지출은 2억 2,650만 매수입니다. 2일차 총 35억 1,000만 18만 8,038 매수입니다. 에르다 조각이 1,000개가 소모되는 시점에서 본전이 됩니다. 현재 에르다 조각 여부는 338개입니다. 7일차 도착해서 평균을 보면 많은 마리수로 인하여 한 개당 나오는 편차가 많이 줄을 것 같네요. 강부의 삶 2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